올해 들어 9월까지 충북을 찾은 관광객 수는 1,400여만 명입니다. 하지만 이 중 40%가 넘는 600여만 명은 단양을 찾은 관광객이었고 가장 적은 음성군의 경우는 8만여 명에 그쳤습니다. 2021년과 22년에도 양상은 비슷했습니다. 주요 지점별로 살펴봐도 관광객은 단양과 제천의 특정 명소에 집중됐고 이 점은 충북 관광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가 지역의 숨은 명소와 관광지를 발굴하고 알리기 위한 시도를 확대합니다. 방송을 통해 숨은 명소들을 찾아 알리고 도민들이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이를 통해 충북 지역 관광 콘텐츠들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. 충청북도는 먼저 신협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50만 명의 신협 조합원들이 CJB의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된 11개 시군 50여 곳의 관광지들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충청북도의 행정지원과 우리 충북 신협의 적극 참여로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을 외부에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부에서 우리 도민들이 서로 크로스 여행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. 언론사에서 만들어진 그 콘텐츠를 활용해서 관광을 도모할 수 있다면은 충청북도도 직접 영상물을 제작해 외지인보다 도민들에게 알리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.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,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그런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가를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그 일이 출발하는 그런 시점이다. 관광 자원은 손색 없지만 시설이 부족하고 홍보 마케팅에도 소홀히 해온 충청북도가 그간의 한계를 넘어 연간 관광객 5천만 명 유치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CJB 이태현입니다.